저는 20대 초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장기간 공무원 생활 중 서른이 넘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자녀 계획을 서둘렀고 아이 한 명 낳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직장을 접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손찌검을 한번 했는데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후회하고 있지만 아내는 저를 고소했고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하여 납부한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 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록 제 명의지만 이 토지는 제 땅이 아니고 저희 문중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동안 가정주부여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가출 전에 가게를 차리고 차를 산다면서 제 앞으로 대출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로도 상당한 대출이 있습니다. 친정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보니까 사실 사연자분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아내가 먼저 외도를 한 게 잘못이기도 하고 네. 또 상당히 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손찌검을 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무래도 사연자님께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사유에서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혼소송 할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예,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네, 아내가 외도를 하였으니 유책 배우자가 맞고 사연자님께서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손찌검을 하셨다고 하니 법적으로 이제 막 말하면 폭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폭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니 사연자님께서도 유책 배우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유책 사유가 있는 현생 상태에서는 두 분의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아내의 이혼 청구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거는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는지 예, 네. 그거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그 파탄의 그 직접적인 원인을 과연 누가 제공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 사연자님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바로 집을 나갔고 사연자님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님의 폭행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상대방에게 뭐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연자님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사연자님보다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폭행의 정도도 중요하고, 네, 뭐,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였는지 이것까지 다 이제 감안해서 이제 판단을 하긴 할 텐데요. 이렇게 네. 부정행위가 있고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쪽이 책임이 동등하다라고 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폭행은 그걸로 파탄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또 인정을 한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 결혼 전부터 납부한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절반을 줘야 하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공무원 연금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이혼 후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대상은 그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 기간을 말하고요. 네,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는 네,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연금 가입 기간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의 절반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20년 했는데 혼인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10년치의 반이니까 뭐 반의 반 정도 이제 받는 네, 네, 셈이네요. 다만 이제 재판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연금 분할 비율을 법정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이 그 공무원 연금을 배우자가 이혼 후에 나누어서 수급해 가는 게 싫으시다면 재산 분할을 할 때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나누어 가지고 상대방의 분할 연금 수급 비율을 0%로 해서 판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 그 우리 법원은 특유 재산의 경우에도 그 유지, 형성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다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녀가 중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또 뭐 서로 대출을 받아서 뭐 차를 사고 하는 등 배우자와 사연자님의 재산이 혼용이 돼서 분리가 어려운 수준일 때는 상속 토지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뭐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대신에 금액으로 재산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배우자로 인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 외벌이를 해서 가족을 부양했고 상속 토지와 연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 사연자님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상속받은 토지가 선산으로 쓰이고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 네. 그 선산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상속분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판례가 있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할 때는 그 토지의 용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이 선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 외도와 사연자분의 이제 손찍 업무로 양측의 유책 사유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폭행이 경미한 폭행이었다고 하면 이혼소송에서는 아내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이혼 시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을 이제 균등분할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연금을 이제 재산 분할에 이제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아내 분할 연금 수급 비율을 이제 반이 아니라 그 이하로 조절을 원하시면 재판상 청구하셔야 되고요. 이제 상속받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기는 하지만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